마포구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구청 로비에서 스웨덴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개인화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개념을 현대화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보내기로 유명한데요. 일가정 양립과 부모의 자녀 양육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스웨덴 사회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비교하며 볼 수 있는 재밌는 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첫째 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마포구청 로비에서 스웨덴 일가족 양립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자녀 양육 및 성평등 제도가 잘 갖추어진 스웨덴에서 인생의 퍼즐 조각이라 생각하는 자녀, 부모, 일, 가정, 재정, 평등의 요소들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지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한편 주한 스웨덴 대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진전은 사진 전시회에도 양성평등 주간의 의미,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비교 현황, 스웨덴에 대한 소개책자를 함께 비치했습니다. 선진국의 자녀 양육과 교육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며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사진전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과 성원 부탁드립니다.